양아들이 축사일을 하는 동안 양딸 성현 씨는 어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한 끼를 준비했는데요. 으쌰. 그동안 축산업에 종사하느라 제대로 된 외식 한번 해보지 못한 어머니를 위해 집을 레스토랑으로 만들기로 한 건데요. 집밥 강선생, 아니 강셰프 양딸이 고심 끝에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감바스 알라 히오.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양보조, 거기서 혹시 뭐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삼천포로 빠졌어요. 야, 양보조 지금. 자, 이거 빨리 까세요 지금 이거. 어머니를 위해 샐러드 위에 꽃을 피우는 양아들. 와, 양쌤 진정한 금손으로 인정합니다. 아니, 꽃이 장미글 만들었군. 아니 아니. 자극적인 외식보다 손수 만든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겼던 어머니. 먹어본 게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없다며 늘 손사래를 치시던 어머니를 위한 이 세상 단 하나뿐인 홈 레스토랑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양남매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머니. 생일. 오야. 어떠매? 어싸? 참이 찔러난다. 여기는 외국이야. 어머니, 여기는 지금 유럽이라고. 유럽이야. 유럽 아니 유럽. 자, 사모님. 자, 앉으세요. 좀 더 앞으로. 어머님만을 위한 나, 나 오늘 최순단체네? 최순단체네? 그랬더니 우리 집 영감님이 나 칠순 때 잘해주고 저 외국에 여행 가자고 하더니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먼저 가버렸어. 근데 오늘 칠순상 받았어. 사랑합니다. 아들님, 따님. 어머님 드셔보세요. 예. 걸로 만들어가지고. 맛이 어떠세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맛있다.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르겠어요? 자, 어머니. 아. 세상 안 먹어본 고기. 완벽해요. 완벽. 아, 술 맛이 아니야. 꿀 맛이네. 술 맛이 아니야. 꿀 맛이야. 술 맛이 아니야. 꿀 맛이야. 내가 부산 가갖고 그걸 넣겠어. 국수 같은 거 삶아서 삥 넣어놓고 요만큼씩 뭉. 국수. 여기다가 요만큼 이렇게 세 무대를 딱 넣어놓고 그 위에다 회를 서이면 세 점 넣어놓고 너이면 네 점 넣어놨더만 그렇다 또 그러놓고 가만히 먹고 그냥 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있으면 또 갖고 와. 또 갖고 오면 그것도 한 점 두 점 먹고 나면 또 없고 또. 아니 주려면 좀 많이 주던가 안 주려면 말든가 이게 뭐요? 그 내가 거기서 막 그래서 열불 나죠. 네, 열불 나친다. 열불 나죠.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저놈의 할망구 어디에 가서 생일에 밥 구경도 못하고 왔는갑다 그랬을 거예요. 여든 가까운 나이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과 처음 받아보는 대접. 이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혼자 먹기 아깝네. 이 맛있는 거 먹으니까 우리 영감도 보고 싶은데? 아이고, 맞아. 이렇게 내 생전에 안 먹던 걸 다 보니까는. 아버님도 같이 계셨으면 같이 맛있는 거 맛있으셨을 텐데. 아버님은 사랑해요 어머니. 좋은 날이면 유난히 더 생각나는 한 사람. 함께할 수 없으니 추억이라도 오래 간직해야 할 텐데. 이제 남편을 떠올릴 만한 것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성현 씨, 잠깐만 좀. 이 오두막 있잖아요. 네. 우리 아버님이 이 오두막을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머님한테는 이 전에 있던 아버님하고의 추억이 남긴 집도 그렇죠. 다 타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이 오두막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낡았어. 그렇죠. 그래서 거미줄 봐. 여기 거미줄도 너무 많고 좀 우리가 바닥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거미줄만이라도 좀 치우면 어머님이 그래도 여기 좋죠. 쓰시는데 좀 진짜. 아버님 추억을 남기고 또 우리 양남매의 추억으로 또 좋은 네. 추억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원두막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았는데요. 와, 너무 오래됐구나, 진짜. 야, 진짜 오래됐다. 이게 계속 여러 겹을 계속 위에다가 쌓고 그랬나 봐요. 그동안 참고 감추기만 했던 어머니의 통증처럼 가리고 덮어두었던 낡은 장판. 네, 이제 이거를 깔기만 하면 되는데. 양남매가 오래된 장판을 뜯고 새 바닥재를 깔았는데요. 직접 바꿔드리고 싶어서 전문가에게 기술까지 배워왔다네요.
아, 좋다. 야,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대리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요. 자, 어머님. 이렇게 돌아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세월과 날씨의 영향으로 찢어지고 오염된 낡은 원두막 바닥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했던 예전처럼 이 원두막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겠죠? 아이고 세상에 어쩜 좋아. 아이고 하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아드님도 감사하고. 어. 여기서 파티해야 되겠네. 네, 고기도 구워드신 네. 거기다 들고. 부족하긴 하지만. 안 부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네. 그러니 너 이거 여기까지 치지도 않고 거기 앞에만 해놓고 참 네. 속상했는데. 여기만 걸터 앉으셨잖아요. 네. 이 만족하고. 공간에. 맞아요. 깊이 안 들어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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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또 추억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어머님 잠시만요. 어머니의 사연을 미리 들은 양딸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어머니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뭐야? 어머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이고야. 어쩌면 또 신발도 이렇게 이쁜 거, 이쁜 신발을 터졌네. 그죠? 예. 아까 신발장 보니까 어머님 신발이 세 켤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작업할 때 신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 켤레. 어머니 한번 신어보세요. 가볍거든요. 이거. 아이고, 이렇게 예뻐요. 아, 사진 찍어서 줘!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도 어찌만 이렇게. 그리고 어머님 일어나신 김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겨울이에요, 어머님. 맞아요. 발이 따뜻하셔야 관절 회복도 빨리 돼서 이거는 방한 신발. 세상에. 세상에. 이런 신발도 다 타버리고 없어? 아이고. 딱 맞아. 이게 딱 맞아. 딱 맞네. 어, 지난날 고통 속에 살아온 어머니. 이제는 곱고 행복한 길만 걷길 바라봅니다. 오늘 내 태어나고 오늘같이 좋은 날 없어. 최고 행복. 며칠 후. 금이 어머니가 막내 아드님과 함께 양아들을 만나러 병원을 찾았는데요. 왼쪽 다리도 옆으로 와보세요. 좀 가운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맞을 것도 같고 생각이 들어서. 안 맞을까요? 이게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좀 볼게요. 심하게 굽은 허리 때문에 검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 조금 더 꼼꼼하게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7년 전 이미 허리 협착증으로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어머니. 고된 축사 노동에 허리와 무릎 건강이 계속 악화될 걱정이 많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허리 상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아마 그 허리가 많이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틀어진 걸 밑에 부분을 잡긴 잡았지만 어머님이 그 수술하고 나서 또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윗부분이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꺾이면서 틀어지면서 완전히 거의 한 90도 정도로 완전히 꺾였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꺾여있는 어머니의 척추. 나사로 고정을 해두었지만 그 나사 위로 오히려 더 심하게 휘어져 있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우리 엄마 어머니, 최근에 어머님 좀 먼저 보고 계셨네요, 이게. 아, 예, 예. 저희 어머님이 이게 상태가 어떠신가요, 좀? 허리를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될지. 예. 개선을 시키겠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큰 수술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를 감안하고 상황을 감안하면 저 허리를 좀 교정하는 보조기를 좀 차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어머님. 일을 조금 좀 줄이실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게 검진 결과를 전달하는 양아들. 저 무릎 상태가 오른쪽이 쪽은 다리가 좀 그래도 곧바른 편이고요. 이 다리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왼쪽이 많이 휘었어요. 그래서 왼쪽을 내일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할 거예요. 예. 또 어머니가 뜸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절대 뜸 뜨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안 뜨지 들어갔으니까. 네. 왜냐하면 인공관절 한 데에서 뜸을 뜨면은 우리가 이 피부에 있는 균이 안으로 들어가서 인공관절을 녹여요. 염증이 생겨서.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어머니의 통증을 모두 낫게 해주고픈 양아들이 어렵게 허리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아, 이 허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아, 어머님이 허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지금은 수술은 너무 위험하고요. 어머니 연세에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보조기 착용하고 이게 더 악화되지 않게 더 휘어지지 않게 우리가 어머니 연세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기 착용이랑 주사 치료가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해요. 어떻게 네. 말로는 다 못해.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의사이기 전에 아들로서 어머니와 인연을 맺은 양쌤. 너무나도 고단했던 어머니의 삶을 알기에 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섭니다. 화재로 모든 걸 잃고 새 삶을 꿈꾸는 어머니. 어머니 수술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길어진 수술 시간. 과연 어머니의 수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이 조금 평소보다 길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양쪽이 다 안 좋으셔서 이제 한 번에 마치 양쪽 무릎을 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치료 놓지 않으면 또 관절염이 또 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최소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정성스럽게 좀 치료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네, 어머님 그 아픈 부위 중에 허리도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 허리는 이제 차후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릎이 좋아지면서 허리는 이제 운동요법하고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더 악화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해서 잘 치료해보면 좀 한 번에 좋아지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치료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축사를 지키며 사시던 어머니. 지난 2월 화재로 집을 잃고 잿빛 일상을 살아오셨는데요. 양남매를 만나 그날의 기억을 잠시나마 잊어본 최금희 어머니.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